여기 이거는 나노라떼 2세대예요. 1인 기업인데 한 1년 동안 저희 액시멈 크루 분들을 위해서 진짜 아낌없이 지원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나노 아이코닉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클럽 디테일링이라고 돼 있죠. 부산 N09 사상점 클럽 디테일링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또 감사하게 파이어볼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20개나. 네, 요거는 15개. 네. 저것만 해도 지금 그냥 한 10만원씩만 해도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얼마지? 와, 한 40만원씩 됩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거의 한 200만원 정도의 협찬을 받은 거예요 저는. 네. 원주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지만 진짜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휠타액입니다. 휠타액 나노 아이코닉 휠타액 휠앤타이어 액시멈 크루 에디션. 하하. 네, 이거는 SJ 디테일링님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도 오늘 액시멈 크루 2회 정보에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이건 협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눔? 나눔이시라는데 뭐가 됐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버 수적이님이 판매 중이신 제품이라는데, 이야, 이게 폼렌스에 바로 직결을 해서 여기다가 원액을 넣는 거래요. 볼라, 네, 앞전에 볼라로 이제 1회 때 많은 분들하고 즐거움을 나눴고, 뭐 AD, 왁스오프, 카톤 제품도 있네요. 이건 준섭님이 나눔하신다고 들고 와 주셨어요. 장발님이 준비해 주신 한우빵. 뭐 매운맛이 있다는데? 한우빵이래요. 한우빵. 한우빵. 비집고 들어가라, 야. 비집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한우빵이래요. 미녀 장발님이 네. 네, 협찬해 주셨고.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인사를 안 했다고 한다. 팔뚝차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좀 늦었죠? 장발 누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대요? 나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트리프 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SJ 디테일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다들 아시죠? 관양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저희 공식 매니저 준섭님입니다. 저도 처음 뵀어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진짜. 혹시 안녕하세요. 조심. 전림님 뭐 하세요? 네, 바닥 청소합니다. 헐. 직원님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림 여기. 야, 폴리서 티셔츠 입었어. 오시느라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와, 끝났다. 끝났습니까? 야!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우리 액시멈이 오셨는데, 저희 주인공 오셨는데 박수 한 번. 우와! 와, 나도 생각했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냉입니다. 뭐야? 냉입니다. 아? 아, 싱글 패드. 패드를 놓고 왔어. 패드 싱글이 진짜. 카메라를 갖다 드리려고. 이거를 놓고 왔어. 이거는 혹시 다 끝났나요? 어제 전처리 이제 작업 준비만 딱 끝났습니다. 아, 작업 준비만. 네. 이제 시작하시죠. 누가 배우시려나? 진짜 뒤에서 보면 등발 좋은 여자 같아요. 진짜로.
쉽지 않은데. 약간 옛날 삼손 느낌 나요. 이게 나노 아이코니 대표님 참 사랑하죠. 네, 오늘 저희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크루 모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 커피가 맛집이거든요, 진짜. 음료요? 네. 이거 음료 종이 두 장 넣어놨어요, 음료 쿠폰. 그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준비해드립니다. 네, 이거 종이를 한 장 주시고. 아. 여기도 용품이 엄청 많아요. 여기 와서 그냥 세차를 시작해도 될 만큼 제품들이 저번에 SBS 촬영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녀석들이네요. 어?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원주 워시문입니다. 끝인가요? 저희는 500평 규모의 셀프 세차장이고요.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세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큰 규모의 게러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부산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주 계시는 분들은 뭐 물론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근처에 계신다면 한번 들려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차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또 다 환자분들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꼭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볼. 네, 패밀리. 이거 찍어주셔야 또. 잘 나옵니까? 일단 폴리싱을 배우는 현장으로 가서 초보자 강의를 하는 걸 팔뚝 찰기님 그 다음에 미녀 장벌님이 하시는 걸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네, 카메라맨. 자, 가보셨어요. 자, 오늘의 속도가 생기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와, 와, 지금 보세요. 일본. 와. 여기서 7인치 싱글이 몇 마리입니까, 이게? 정말. 인사만 하세요, 선생님. 예? 인사만 하세요. 아, 안 해요. 열심히 보신다면서요? 아, 안 합니다. 오, 콜로가 좋습니다, 저. 아, 뭐, 따라야 사님, 안 무거우세요? 괜찮아요, 좀 더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아니요. 재미없죠? 진짜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보시면은, 진짜 많이 없었는데, 패스가 돌아간 적은 많죠. 아, 호론하다. 아, 이 보세요. 맥시멈 크루. 모자 쓰고 왔어. 아, 역시 미녀 장관님. 아, 뒤에 티도. 오. 입어줘야지. 와. 와. 와, 간지다, 와. 이거지? 와, 이거지? 야. 야, 야. 야. 와, 이거 짧겠지, 와.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7인치 같은 경우는 우레탄 패드를 해가지고 휘인 많은 걸로 많이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약재가 남아있죠. 네. 멈추시고. 이게 꺾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재는 약재로 지으면 돼요. 그렇죠. 절반으로.
자, 오. 지금에서 옆으로 갑을 또 옮기면서 들어가시고. 너무 빨라요, 지금. 가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너무 나를 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중사각이 여기만 있어요, 중국이. 네.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거? 네. 이야. 처음 하시는 실패가 되긴 하죠. 우와. 역시. 이거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1차도, 아니 1차도 그 정도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정도 되는 거 너무 빠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얼과 같은 생각인데 스피드가 훨씬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얘는 싱글이니까 범위를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좀 있잖아요. 얘도 지울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이 자체적으로 지운 다음에는 그만큼 도막이 손상이 많아지겠죠. 무조건 네. 포지션을 저단에 놓고 끝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드리세요. 지금이 엄청 이쁘게 나오죠, 맞죠? 네.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쁘게 나오죠. 이거요. 자, 여기는 엑시 부분이에요. 아시잖아요. 많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엑시 로크로 모임 클라스입니다. 네. 뭐,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지만,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사람스럽고 뿌듯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여기 또 유리막 코팅제 전문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코팅제를 올려주고. 또 얼마나 좋은. 스트레스도 많죠. 길이 좀 많죠. 그렇죠. 여기 오면서. 와, 다르다. 그때는 나를 태우고 밥이 없잖아. 내 차례 이렇게 안 되던데. 아, 열받네, 또. 내 차 이렇게 됐으면, 진짜 광 더 비치듯이 나왔을 건데. 이렇게 되면 주변 일부 부분이. 와. 보내기 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오케이. 형벌 오늘 제가 늦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네, 맞이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크루분들을 맞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예의고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떠오셨습니까? 한번 잠바 나죠. 오늘부로 이제 명예회장 에? 갑자기 명예총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총무? 총무인데 왜? 부회장 주기별로 아 부회장 아 맞네 회장 있으면 부회장 있어 그러면 싱글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기본부터 중요한 게 저단에서 시작을 하되 다 똑같겠지만 진심이 수평 무조건 맞아요 대박. 그리고 가업은 중요한 건 무조건 안 돼요 수평 그러니까 싱글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스크래치를 잡는다 그러면 그때는 나를 세우든지 가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겠죠 이거 막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정하는 것 같은데. 고정은 트리거 당기시고 누르시면 돼요. 지금 불안하다. 대표님 어?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저거 지금 고장 까질까봐 지금 불안한 거야. 아니요. 맞죠? 대표님 맞죠?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 뭐 전혀. 밥을 다 푸세요. 콩밥을 다 푸세요. 까주세요, 까주세요. 여기 하나 깔려고 하는데. 자, 이모님, 빨리 와서 까주세요. 여기 까고, 여기 까고. 실을 까버립시다, 우리. 나 보니까 여기. 이게 좀 큰 차이니까, 언제 깐다고 생각하시는데, 구독진 부분 나중에. 와, 근데 다르다. 변하는 게. 아, 이 상태에 정말 왼손 잡이시네. 왼손 잡이시니까, 보세요. 시선을. 자,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처음에 약점은 너무 맛있어요. 다음번에 약간 살짝만 드세요. 나를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나온 건 무조건 다 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네. 이거는 그냥 서로 하시다 아니면 뒤에 주얼로 오실 때 마무리 쳐주면 돼요. 약재는 소량이지만 특별한 상관은 없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작업장에 오른쪽으로 주울 것 같은데 왼쪽으로 보낼 것 같은데. 자,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엣지가 되어있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작업장에 끝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되게요. 자, 여기 심판이 있어요. 이야. 지금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막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일단 우리 사이먼 라일리님 돌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타월 떨어졌어요. 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와 내가 SBS보다 나은 것 같다. 이야 사이먼님. 네. 잠깐만요. 옥수수 있어 보여요. 네? 방금 옥수수 있어 보였어요. 있어 보인다고요? 네 옥수수 잘 찍혔어요. 와 진짜 잘 찍혔어요. 야.
야, 새똥도 아름답다. 와, 이게 다 분기네요. 맞죠? 근데 다른 사람도 우리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와, 늘리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30분 전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더 된 것 같은데요? 1시간? 1시간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시모님보다 제가 한 15분 빨리 온 것 같은데. 아, 맞죠. 본격 포터 강의다. 현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야, 씨, 이 포터 강이야? 저기 지금 매니저 준섭님도 포호 계시는데 맞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인 것 같아서 나를 계속 이제 나눔을 하겠다 뭐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때리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라이브도 잘 못 들어가고 좀 그런 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기회 될 때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라이브에서 그냥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치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준섭님 덕분에 이벤트 뭐 네이버 폼 이런 것들 혹은 기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할 때 구독자 그 참여 명단을 또 정리해 주시고 뭐 회사로 보낼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오래됐죠 그렇게 한지 네.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훅 넘었어요. 뭐 1년 반?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영상 파이어볼 제품 가지고 그때 팔 휘적거리는 거 그거 아 그 글러스브로 펑키블레이드 아 죄송합니다 파이어볼 네. 욕심이 생겨서 네. 글러스브로 제품으로 그때 막 이렇게 실로 춤추는 인형을 보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인상 깊어서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는 계속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시끄러워서 인터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주섭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조용하게 그냥 묵묵하게 도와달라고 하든 안 하든 그냥 알아서 뭔가 나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저 왁스퍽을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왁스퍽도 3D 프린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직접 그 설계까지 다 해서 직접 생산을 하고 마무리 가공까지 해서 나온 거고, 여기 있는 폴딩 박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이제 레이저 각인을 하고 뭐 세차용품 간단하게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고, 오늘 뭐 파이어볼 제품들, 나노라떼, 나노 아이코닉의 협찬, 클럽 디테일링, 뭐 많은 협찬과 지원들 그리고 참여가 했었기 때문에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4시간밖에 못 자서, 기어코치 영상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잤다고. 근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액시멈이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국내에서 쟤는 넘버원이다, 와 진짜 넘버원이다 인정받을 때, 그때 함께 옆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신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간다면. 근데 워낙 이제 또 본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쁘시니까, 맞죠? 네. 얼마나 바쁘실까요? 아 이제 회사 생활한 지 3개월도 아직 안 돼가지고 정신이 한참 아직 없을 적응을 적응하시면 다시 돌아오신대요. 아 네. 근데 손이 워낙 빠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서 보시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빨라요 진짜.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똑똑한 분이고 손도 빠르시고 해서 회사에서도 아마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회사가 만약에 나중에 되면 뭐 그 꿈이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오실 거죠? 아 무조건 갑니다. 오신대요. 예, 이 영상은 이제 붙박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액시멈 크루 화이팅! 화이팅! 진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오늘 저희 액시멈 2회 경모 워시몬에서 진행을 했는데, 워시몬 대표님께서 오늘 행사 진행 가장 중요한 장소를 오늘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행사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워시몬 대표님 감사 인사를 한번 박수 한번 감사 한번 주세요. 자, 아 인사 한번.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마침 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장소 제공이 잘 된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이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와주셔서, 먼 길 와주셔서, 오늘 연휴 시작이라 차도 정말 많이 밀렸는데. 길다, 길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 인터뷰 2분 정도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오시면 대표님 드리려고 저희 케미컬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예쁜데 좀 상자에 못 담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제. 별건 아니지만 제가 또 열심히 만든 거 해서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싼 거라 확실히 잘 챙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준섭님이 직접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세차용품입니다. 근데 액시멈 크루 정식 굿즈예요. 근데 요거는 누구나 다 탐내실 거예요. 예. 엄청 이뻐요. 예, 엄청 이쁘고 정교합니다. 예, 보니까. 예, 왁스퍽. 왁스퍽입니다. 왁스퍽. 예. 뭐 직접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와. 이거 정렬해 보면
하면 며칠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니까 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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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이네 옛날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요 개별로 근데 이거 퀄리티 괜찮은 거 같아 맞죠? 잘 만드셨죠? 준섭님이 다섯 개를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는 제 거고 예, 하나는 당연히 뭐 이렇게 주신다 해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거는 파라코드인데 준섭님 거는 제가 아시다시피 영상에서 계속 파란색 그거를 써왔어요 근데 저도 바꿀 때가 돼서 저도 좀 요거는 탐나가기도 하는데 요거랑 일단 요거는 세 개 나눠 드릴 건데 그 요거를 어떻게 나눠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왁스 퍽은 사인을 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아까 준섭님이 또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사인하시라고 박수! 요것도 이제 준섭님이 여기 케미컬들 포함해서 요렇게 요렇게 나눠 마신다고 다 새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여기 이거는 네 뭐 나노 아이코닉 필타 AC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휠앤타이어 액시몬 크루 에디션 네,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정식 제품인데 2세대죠 대표님이 네. 네. 휠에 타이어에 코팅을 하는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요거 SJ 디테일링 님께서 이제 협찬을 해주셨죠 바비로 구매하신 걸 협찬해 주셨어요 파이어볼 제품은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거 카나우바 왁스래요 근데 액체형인데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네. 요거 개당 25,000원씩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클럽 디테일링 앵공구 사상점 네 대표님이 여기 지금 파이어볼 라인업 20개를 다 협찬해 주셨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저기 지금 길게 돼 있는 건 나노 아이코닉의 나노라떼 2세대인데 네, 뭐 폴리실라잔 계열 코팅제인데 성능이 엄청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 패키지 자체도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아직 예. 네. 대표님 이게 가격이 얼마죠 하나에? 네, 66,000원입니다 와 66,000원이면 이것만 해도 한 100만원 돈 되네요 괜찮으세요 대표님?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넓게 펼쳐놓으셨으니까 일부러 많아 보이려고 펼쳤죠. 일부러 많으려고 이제 많아 보이려고. 사실 파이어볼 제품들이 더 많은데 다섯 개는. 요거는 나파 클리너인데 뭐 요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는 사실 파이어볼 제품을 단 한 개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눠드리고 남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 예, 그 정도 이제 채널에서 권한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왁스 오프 네 습식 탈취제죠 네. 요거는 뭐 다 아시는 제품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요렇게 담는 거예요 캐리어 케미컬 캐리어인데 요렇게 담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클럽 디테일링 그러니까 앵공구 사상점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고 그거는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요렇게 올려놓을게요 요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 맞다 요거 설명 안 했네 자 요거는 여기 계시는 SJ 디테일링인 디테일링님 와 이거 내 편집 좀 쳤는데 와 안 되겠다 이거 춥다 와 혀 갖고 이거 춥네요 와. 아까 막 너무 땀 흘렸더니 아 창피하네 요거는 SJ 디테일링 님이 예, 나눔하신다고 주셨는데
이게 폼댄스에 바로 직결하는 거래요. 그래서 원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맞죠? 네. 오, 오. 아, 뜯으면 그 생수병 뜯듯이 돼버리네요. 중고에 새 거 그냥 가져온 이게 왜 이 두두둑 하면서 열리죠? 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가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수작이라고 그 유튜버 분이 계시고, 여기 SJ 디테일링 님도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그리고 대망의 여기 이제 액션워크로 도마가 있는데, 예. 자, 예, 도마입니다. 도마. 예. 이거는 직접 제가 레이저 각인을 어제 이제 새벽에 했고, 시행착오 끝에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투명 무광 바니쉬로 마감을 해서 뭐 수분 침투를 좀 막는 용도.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사인 내고 옵니다. 예. 사인 당연하죠. 예. 아~ 예, 요렇게 해서 예. 세차용품 뭐 기본적인 작은 케미컬이라다. 케미컬 말고 케미컬. 예. 케미컬을 넣어 가지고 뭐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 가지고 사이즈도 딱 맞아요. 네, 요렇게 넣고 쓰시고 타월 조금 넣고 해서 그냥 차량에 싣고 다니셔도 되고 도마로 쓰셔도 됩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트렁크 용품함이죠. 트렁크 용품함. 네. 요걸 나눠드려야 되는데, 아, 여기 달러 휴지도 있네요. 요즘 달러가 강세죠. 네, 집에 제가 누구 한 명은 줘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세 개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이거 돈 유지입니다. 돈 유지. 자, 이거는 워시몬에서 정말 제일 맛있는 시그니처 메뉴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은 지나가시다가 원주를 들린다. 커피몬만 오세요, 그냥.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기를 잡았어요. 하, 멘트 좋다. 안에 풀떼기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아, 그래서 오늘 왁스벅 이렇게 4개, 하나는 내 거, 나머지 4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눠드릴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공지사항에 타이머택 세차를 하겠습니다, 1시간 컷 이걸 했는데, 오늘 차량이 좀 많이 막히고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한 관계로 제가 늦은 바람에 폴리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계시는 팔뚝철기님은 참으로 참 멀리서 또 오셨습니다. 저만큼 멀리서 오셨고, 여기 관양님도 부산분이시고, 여기 장발님은 여기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고, 저기 나노아이코닉 대표님도 인천에서 오셨고, 퓨리피칼님, 발음을 똑대야 됩니다. 퓨리피칼님은 어디서 오셨죠? 용인에서. 크, 용인. 이 푸바오가 있는 용인 에버랜드. 제가 푸바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팬더 아시죠? 팬더. 용인 에버랜드. 예. 콜리토비님. 천안에서 오셨어요. 똑바로 기억하죠? 말수가 굉장히 적으십니다. 정말 저렇게 말씀이 없는 분은 제가 태어나서 한 10분 정도 중에 한 분을 본 것 같은데, 정말 쑥맥이신 것 같아요. 저랑 대화를 지금 4번 했어요. 아까 사장님이 사실 뭐라고 했냐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콜리터비님 보고 저분이 손님인데 왜 엑시맘님한테 인사를 하죠? 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구독자인 줄 알고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이 맞으셨다. 관양님 옥수로 참석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야, 역시 명예회장님답게 자세가 부산에서 오셨는데 4시간 넘게 또 운전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매니저 준섭님, 여기는 포터 EV를 몰고 계시는 네, 러블리 디테일링님. 러블리 디테일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와, 시범이 미쳤네. 와. 시각에. 와. 죄송합니다, 넬리님. 제가 진짜 사죄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손, 피부가 고우시네요. 철기님은? 아, 네. 오늘 왜 오셨죠? 오늘.
안 바쁘신가요? 아, 오늘 스케줄 일부러 뺐고요. 뭐 폴신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빼신 거죠? 그냥 뭐 실 한번 까보자라는 생각으로. 참고로 이분은 하루에 폴리싱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정말 밥이 안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냥 폴리싱이 좋고 폴리싱이 사는 분인데 오늘 저는 여러 명이 그렇게 붙어서 하는 거 난생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은 예, 박절름님 아시죠? 그 빈티지 편 네, 400만원짜리 빈티지 왁스 편 네, 협찬을 해주셨던 네. 네, 아주 감사한 분인데 제가 사실은 이분을 TAC 시스템 거기서 본사에서 이제 보고 그날 협찬을 받아서 돌아오는 날 절름님을 만났는데 참으로 대화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유일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 만났는데도 그래서 오늘 힘겨운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많이 힘들죠? 아니 아니 아주 좋습니다. 아 좋으십니까? 예 다행. 나봉 여기 뒤통수만 보이는 분도 계세요. 네, 여기 지금 뒤통수만 계속 보이시는데 자 좀 불려 뒤통수 웃기야 피피해 역시 음료 커피 부문 커피 부문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와. 빨리 소개해 주시죠. 뒤통수만 나온다 진짜. 끝까지 뒤통수입니까 그럼? 말을 좀 해주세요 빨리. 아 초상권 오케이. 오케이 예. 저희는 워시몬과 함께합니다. 이분들은 또. 네, 사이먼 디테일리 아 사이먼 나일리님 와 디테일리 머리에 막 디테일 아 죄송합니다 사이먼 나일리님 발음이 항상 안 돼요 라이브 할 때도 항상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항상 댓글 항상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인데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저 감사합니다 손 언제 놓으실 거예요? 네. 여기 이분은 SJ 디테일링님 뭐 제 채널에서 타 유튜버 언급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또 같은 유튜버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다 우리 채팅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하는 액시멈 크루 일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SJ 디테일링님, 아 SJ 디테일링님 와 실수할 뻔했디 여기 오늘 뭐 협찬도 나눔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 끝! 예 와! 와! 와 소개 혹시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요거를 어떻게 나눠드리면 될까요? 제가 그러면 퀴즈 한판 하겠습니다 액시멈 크루의 영상을 나는 사실 좀 많이 봤다 다섯 편 이상 봤다 화나셨어요? 액시멈 크루 영상에서 액션캠을 달고 최초로 달린 영상은 어디일까요? 준섭님? 예. 어디요? 나노라떼 역시 심플 정답입니다 어, 편집 따라서 이거 근데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져가려면 본인이 이거 좀 제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편집자입니다 이거 액시멈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뭘까요? 대표 슬로건 손 들고 외쳐주세요. 대표 슬로건. 아, 일로 오시죠. 예, 카메라 앞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요? 대표적인 거는 안전한 세차. 아, 정답입니다. 맞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너무 쉬웠다, 이거.
준섭님 이거 불량은 없죠? 없습니다. 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인가요?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는데 사인을 해서 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사인을 주시면. 아, 진짜입니까? 네.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그런데. 잠시만, 내 사인이 생각이 안 나네? 빈티지병 보고 오세요, 빈티지병. 아, 또 보고 와야 되네? 제 원래 사인 해드릴게요, 그냥. 근데 이것도 아무한테나 안 해줬는데? 이거 다 통장에만 들어가는 건데? 아, 액시멈이라 적어드릴까요? 네. 됐나요? 네네. 오늘 며칠이죠? 감사합니다. 10월 8일.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준섭님 덕분에 오늘 정말 진짜 너무나 뜻깊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되게 만들었지? 놀랍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와. 어떠신가요? 여기 나노 라떼 2세대는 나노 대표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석하신 분. 네, 그냥 한, 예, 한 분씩 그냥 돌려주시면 제가. 다 갖고 계시지만 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뭐 아시겠지만 이미 갖고 계신데도 또 구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이렇게 하나밖에 안 편한데도 이번 두 개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액시멈 크루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거, 재밌는 거, 캐릭터 많이 개발해서 다른 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쓸 수 있게끔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나노 아이코닉 대표님께서 작년에 이제 제 안전 세차 영상 때문에 문의를 주셨고 나노 라떼 1세대를 시작으로 제가 유리막 코팅 테스트 리뷰를 처음 시작했고 그런 류의 영상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신 장본인이에요. 근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독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인연을 만들어 주신 회사 대표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앞전에 뭐 시큐브 올 때도 엄청 먼 길인데도 와주셨고 뭐 와주신 분들 많지만 특히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해야 될 제품들을 또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그냥 좋은 뜻으로 액시멈 크루 원들을 위해서 나눠주신다는 거. 사실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과연 왜 저런 걸 들고 와서 나눠주지? 왜 저런 걸 왜 그냥 돈 안 받고 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저깟게 뭐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땀한땀 협찬해 주시고 나눔해 주신다는 거는 좋은 제품인데 그냥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디테일링 세차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파이어볼 제품도 제가 최초로 아마 공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한 50만원을 지태죠. 그리고 작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작은 유튜버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개인 행사를 하면서 이 많은 업체의 협찬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고,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냥 액시멈의 영상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다 모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 뿌듯하고 솔직히 좀 벅찰 때도 있어요. 저 오늘 4시간 잤는데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지만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익이 얼마 안 돼서 뭐 기부를 하든지 뭐 이런 거는 못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거 찍어서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판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부상조고 그게 선순환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있는 파이어볼이나 나노라떼 뭐 기타 이런 폴라 제품들 이런 것들 다 욕먹지 않는 제품들이니까 뭐 여기 지금 액시먼크로 도마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제가 퀴즈를 해야 되는데 너무 루즈하니까 정말 진짜 나는 정말 찐팬인데 와 나 진짜 이거 왁스북 정말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 미친 듯이 와 장발님 또 SJ 디테일링님 또 빈티지에 바르고 싶은데 와 잠시만요 전름님 세차 안 하시잖아요. 아 하죠. 세차하세요. 네. 세차 못했잖아 오늘. 오늘은 못했지. 오늘은 못했지. 아 저는 원래 사실 철기님도 저는 유리 막판 저도 왔어요. 억수로 큰 거부다. 할 말이 없다. 깜짝 놀랐네. 그러면 장발린 네. 하나 드리고 왜냐면 여기 또 홈그라운드시니까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가르쳐 주신다고 또 고생하신 것 같고 SJ 디테일링도 주세요. 네. 주세요. 맞습니다. 남자는 또 저런 게 또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다가가는 서비스. 예. 네, 멀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인은 네. 뭐, 네. 사인도 해드릴까요? 사인은 사인은 필요 없으신 거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거 사인 사인 해주시고 누구나 해주시고 참여하실 여기서 아 뭔데 하실 뻔했네 경쟁업체 유튜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발님도 드려야 되죠? 빨리 오세요, 일로. 오셔야죠. 또 사인해야 돼. 요거를 자세히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 찍었나? 이렇게. 하트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와, 자, 들고 한번 찍으세요. SJ 디테일링님도 아까 찍히셨죠? 네. 다행입니다. 아니 안 찍혔나 싶어가지고. 네. 되게 가볍죠? 되게 가벼워. 준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 하나는 이거 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 빈티지 발로. 이거 제 거였죠? 하나는 있어. 아 빈티지 울고 있는. 아 관영님 드리고 싶다. 필요 없으세요?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피 나오고 있다. 목에 피 나오고 있어. 별이 얘기하는 중. 아, 진짜. 준서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전렘님한테 드려도 될까요 이거? 간이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아까 꺼낸 거 저거 한 개 남았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저걸 그럼 저기 액션 넣는 거. 간이형님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는 떠는 거 아니에요? 아 퀴즈 한번 더 할까? 오늘 며칠? 아 맞다 8일이지 8일. 예. 지금 제품 하나 더 있어요. 제품 하나 더 있다고. 아 하나 더 있네. 아 내 거네 내 거. 그럼 내 거를 받을 순 없으니까. 아니죠. 여기 또 다른 분들 왁스 바르시는 분들 안 계세요? 고체 왁스 바르시는 분들 안 계시는 거예요? 다 바르시지 않는데. 이게 거기 들어가요. 쇼카 왁스 이런 데도. 사이즈를 맞춰놨어요. 아무도 없네? 빈티지야. 사이즈 없다. 쇼카 아니면 빈티지 나중에. 아, 이 정도 했으면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았어. 카메라에 안 나왔어. 다시. 다시. 아, 요거 파라코드도 있구나. 아,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지? 왁스는 사다리. 종류별로 보니까 요거랑 파이어, 아니, 파이어볼부터. 요거는 몇 분이죠,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분이죠. 철기님, 열한 분. 열한 분. 또, 대표님은 안 받으셔도 되니까. 열둘? 열둘? 잠시만, 열두 명이니까. 이걸 하나씩은 안 되고, 종류별로 그냥 이렇게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네 필터액도 있구나. 아 이거 뭔가 종류 섞어갖고 섞어서 좀 네, 패키지로 이렇게 나눠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 왁스 오프랑 뭔가 이렇게 좀 어울린다. 맞죠? 왁스 오프랑 카나우바 왁스 세트 이렇게 맞죠? 여러분 왁스 오프랑 카나우바 왁스 액체인데 요 세트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나파가주 클리너더라고요. 어, 실내 세정제. 실내 세정제인데 가죽 클리너인 것 같아요. 노출을 좀 해야 되니까. 잠시만. 필터액 또. 근데 원래 이래 양이 작았나? 원래 이래 양이 좀 뭔가 담담한 느낌. 맞죠? 원래 이랬죠? 다 그래요. 아, 맞네. 아, 맞다. 나도 집에 있는 거 이랬다. 열병이 일정해요. 아. 아 양은 작은데 일단 일정하네요. 와 소름 돋는다.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한 분께도 드리면 되겠네요. 요거를 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이거? 다들 눈치 보고 계시는 거라. 왜 눈치를 보시지? 다? 이거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그냥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왁스 오프 습식 탈지제. 없으세요? 네, 그냥 필요하시면 손 들면 돼요. 드릴게요, 그냥. 네, 아니 그 자신 있게 다 아니 다 여러 번 드리려고 다 들고 온 거예요. 왜? 아니 무슨 아 장발리, 오케이. 카나바 왁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도 QD만 받을 수 있을까요? QD, QD, QD. 요거요? 요거는 고체 왁스를 액상화 시켜 놓은 거예요. 아, BTG에 자존심 있기 때문에 패스. 선생님 손드셨습니다. 저, 뭐, 뭘로 할까요? 아, 어, 좀 당황스럽네. 원래 하나만 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 아니, 두, 두 개 드리기. 아, 그러면 이거는, 어, 그거 한번 써놓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제 채널에. 네. 제가 영화 찍고 아. 올릴게요. 빠이업을 저기 이 제품 불 써보고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 예.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박수고 필요하면서. 필요합니까? 네. 아, 맞죠. 철기님 많이 필요하죠. 어, 예.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카나바 박스 뭐 이런 거. 어, 주시면 다 씁니다, 저. 아, 예. 아, 예. 어우, 진짜. 아, 여기 아, 돌아가 있네. 아. 여기 철기님이 이거 왁스 오프랑 카나바 오, 감사합니다. 어. 엄마 감사합니다. 어, 진짜 좋아하시는데? 필터 이건 안 필요하세요? 이야, 내가 볼 때는 딴 거 다 필요 없었던 거야. 가은이 형님 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었어. 열대 필터야. 가은이 형님이 아 트리거. 와. 그렇죠. 또 오셨잖아요, 제공자. 아. 물품 제공자. 아 예. 아, 아 물품 제공자. 천조자가 직접. 와 이 무슨 상면들이지 다. 와. 저. 와우. 옥수로 어색한 분이. 뭐 드릴까요? 어, 주소. 그 두 개도 돼요. 예. 휘타액이랑 나파. 오. 이야. 자신감 좋아 좋아 오케이 필터 얘기라 저 뒤에 나오겠다 아 나파 오케이 드리세요 에이 여기 트리거 들고 가세요 트리거 여기 트리거 있어요 트리거 저요 저요 아 받으셨잖아요 한번 없어요 네 안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저희 왁스퍼. 그건 됐지. 남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럼? 그러면, 나파 클리너. 어, 야, 네. 딱 이것만. 어. 참고로, 저기 입구에 박스에 보시면 이 트리거가 따로 있거든요. 네. 필요하신 만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박스로 들고 가면 되는데. 자, 지금 이래 카나바 왁스랑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한번 써보는 걸로. 왁스 오프를 제가 요번에 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걸로. 뭐, 그렇게 하고. 네. 욕심 부려도 될까요? 예. 저 캐리어. 아. 아. 와. 와 이거 인정이다 이거 인정이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오늘 내가 들고 가야 되는 잠시만 오늘 맞다 준서님 주시기로 했는데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아 맞네 그럼 저거 준서님은 나는 요거 요렇게 드리는 거 맞죠? 아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잘 쓰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가지고 싶으면 그만 드세요 그만 좀 아따 저 두루마리 아 지친다 아 예 저거는 네 자 요거는 이제 요즘 달러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100달러 휴지입니다 100달러 휴지 예. 이거는 예, 걸어놓고 풀면은 돈입니다 돈 다 코인이 박살나가지고. 네. 일로 오세요. 네, 자꾸 되도록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자. 요거 와 카나바 옥수가 엄청 많이 남았네. 아 나파 드릴까요? 아 예. 오 나파랑 카나바 이 사이먼 랄리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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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필터액도 하나 남았고, 어, 여기 지금 버킷, 이거 뭐라 했더라? 사이드. 버킷나이저. 버킷나이저 맞죠? 이거 지금. 버킷나이저. 마그웨 건데, 준섭님이 이제 요 안에 거, 이렇게 볼락 거까지 해서. 네. 주셨어요. 요거를 어떻게 나눠드리면 될까?
네? 필타이가 와, 필타이. 아~ 필타이가 안 받으셨어요? 필타이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액시먼 크루 에디션입니다. 예. 알아서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지쳐요, 제가 지금.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겠습니다. 아, 예, 아, 트리거를 자꾸 안 들이. 알았어요. 아시죠? 액시먼 크루는 트리거를 잘 안 들여요. 예. 택배에도 항상 빨리 없습니다. 예. 자, 나머지는 만약에 없으시다면 요거는 라이브 방송 이벤트나 영상 이벤트로 제가 뺄게요. 없으시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나노라떼 본품도 4개가 남았는데 지금 없는 거죠? 다 받으신 거죠? 다 받았습니다. 네, 요거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요 4개가 남았어요. 라이브 이벤트로 네, 뒤늦게 이제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 영상 보고 네, 그 뒤에 이제 그냥 라이브 하면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 액시먼 크루가 유리막이 떨어질 날이 없다니까. 자, 여기 이거 똥유지란다. 아니, 이거 휴지 가져가실 분 없습니까? 와, 예, 주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유지. 예, 저도 사실 이거 안 써봤어요. 집에 세 개가 있었는데, 어제 이틀 전에 이제 정리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가실 분. 아,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폼랜스 쓰시는 분들이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SJ 디테일링님이 협찬해 주신 거. 빨리 오세요. 일로 와서 받으세요. 얼굴 한번 나오셔야죠. 네. 잘 지겠습니다. 아우, 눈부셔. 자, 이거 또 없나요? 아무도? 오! 오! 관이양님, 이것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뭐 많네? 많이 받았네. 자, 바라코드. 오, 콜리토비님, 무슨 색깔로 드릴까요? 처음으로 손 들었다. 검은색. 와, 검은색 내야 했는데. 아쉽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없나요, 아무도? 옷이라고요. 아, 옷이라고요. 옷이라고요. 뭘로 할까요? 아, 요거. 자, 한 분 없나요, 또? 요거 달고 싶다. 없다. 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주선님, 이거 제가 영상에서 바꿔줄게요. 아, 네. 예,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요거로 가지고 싶었거든. 왜 이렇게 쳐다보지? 아니, 더 이쁜 것으로 가려고. 와, 와, 나눠주는 것도 일이네, 이거. 박스. 도마. 도마. 아. 하템. 이거는 버킷라이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이벤트로 할까요, 그냥? 네. 라이브 이벤트로 해가지고. 아, 근데 라이브로 또 이벤트를 하면 또 택배를 싸야 되고 막. 직접 와서 받아가는 사람 위주로 줘요. 아, 직거래. 직거래. 당근. 당근. 직거래면 기세 형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걸 한 세트로 묶어버려야 되겠다. 맞죠? 괜찮네. 괜찮네.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리미 풀세트가. 세리미 풀세트를. 아, 이것도 탈지. 이게 습식인가요? 원액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아, 분사. 아, 그냥 스프레이로. 네, 그냥 아이스로. 돌라솔로. 이거는 그래핀 코팅. 그래핀. 오. P27 아니야? 오, 맞네. 27. 아, 앞전에 볼라 대표님이 워시큐브 영상을 봤는데 쫙 깔리고 칭찬하니까 좀 뿌듯하더라고 느낌. 아, 다 디테일러네. 하여, 준섭님이 코팅제가 엄청 많네요. 너무 많아요. 아, 진짜입니까? 부럽다, 씨. 아, 그러면 요거는 따로 챙기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영상을 찍어보셨다가 요거 준다고 해놓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왜 언제 싸고 있노? 딱 아주 막히면 딱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배달까지. 네? 업체 집회. 집회에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통화다. 메인이다. 통화. 자, 이거 절대 지금 저기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여러분은 도마, 아닙니다. 도마. 도마가 절대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은 각인할 때 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하려 했는데, 더더욱 그래서 중간에 해버렸습니다, 그냥. 도마. 예. 도마 아닙니다. 아이. 도마 아닙니다. 아이. 자, 요거는 트렁크 보관함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예, 휴식을 하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초 후에 아무도 아니고 60초 후에 커피는 워시고 커피 약간 드실게요.